13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대학가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창원시의회 손태화 의원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공무원 노조는 손 의원을 규탄하는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13일 경남에서 3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창원에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80대가 숨져 정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양산시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50대가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13일부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증가하는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규제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 사이로 전동킥보드가 지나갑니다. 차량과 함께 달리는 모습이 아슬아슬 위험해 보이지만 헬멧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3일부터는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최근 3년간 경남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건수로 모두 55건. 지난 2018년 10건이었던 사고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20건이 넘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안전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용하시던 분들은 강화된 법령으로 인하여 불편한 점도 있으시겠지만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면허가 없거나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헬멧 없이 운전을 해도 2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두 명이서 함께 타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경우도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하지만 헬멧 착용의 실효성을 놓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킥보드 이런 걸 안전사고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어봐가지고 헬멧은 솔직히 착용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업체가 좀 이게 제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킥보드 지각했을 때는 어디 빨리 가야 될 때 주로 쓰는데 헬멧 쓰고 이거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업체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말합니다. 공용 헬멧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설치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예산도 많이 든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공용 헬멧을 써가며 사람들이 킥보드를 이용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전에 이제 시범적으로 헬멧을 장착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분실률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애들 이제 머리 스타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착용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떠오르는 전동킥보드. 규제의 실효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찰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창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20대가 정차 중인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3일 오후 1시 5분쯤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와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의원은 공식 행사에서 간부 공무원에게 무안을 주거나 의회 중 반말을 사용하는 등 막말을 자주 쓴다는 건데요. 해당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의원은 갑질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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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이 창원시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최근 손태하 창원시 의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저질렀다며 규탄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시민이 잠시 빌려준 권한을 자기 것인 양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3일 한 주민센터 행사에서 손 의원이 축사 과정에서 막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과 관련 없이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 문제를 지적하며 참석자들 앞에서 동장에게 모한을 줬다는 겁니다. 현재 해당 동장은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 당사자가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수면 모멸감으로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빨리 회복되는 걸 원하고 있고, 먼저 그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과를 하는 게 우선적이고. 또 공무원 노조는 지난해 열린 의회 상임위에서 손 의원이 과장들에게 반말을 했고 6,7급 공무원들에게 나부랭이란 표현까지 썼다며 질타했습니다. 손 의원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축사 마무리 단계에서 지하주차장 관리에 대한 언급을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말이 상처를 줬는지 명확히 밝혀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주차장이 불편하다 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막말도 없고 갑질도 멘트가 없으면서 단순하게 동장이 내가 그 저 인사말 말미에 주차장을 언급한 그 자체가 내한테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은 너무 이거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창원시 공무원 노조는 시의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손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인구 20만 명의 강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천시가 현실은 급격한 인구 감소세로 11만 명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2019년 연말 전년 대비 2천 명이 줄어들면서 충격을 줬는데 그 이후에도 올해 3월까지 1,400명이 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사천시 인구는 2013년 11만 6,851명을 기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감소세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2019년 연말에는 전년보다 2천 명 가까이 줄었고 1년 만에 또다시 800여 명이 더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석 달 만에 600여 명이 더 감소해 11만 명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불황과 폐업에 이어 지난해 HSG 중공업 휴업과 항공산업 불황이 겹쳐지면서 핵심 생산 인구인 20대부터 40대까지 인구 유출이 심화됐고 영유아와 청소년 인구까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전출자가 전입자를 넘어선 인구 순유출이 최근 인구 감소의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같은 분석은 최근 발표된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기준 사천시의 전년 대비 취업자 수는 900여 명 감소했습니다. 단순 노무나 농림어업 쪽은 소폭 상승했지만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서비스 판매업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 부품 제조업계 종사자는 크게 줄어든 것이 확인됩니다. 이런 이유로 사천시의 인구 정책도 상당 부분 청년층 지원에 맞춰지고 있는 상황. 청년이 정착하고 있는 삶의 터전마련 및 청년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천에서 살고 말하고 누리는 청년의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더욱 뚜렷해진 인구 감소 국면에 맞닥뜨린 사천시.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주도형 일자리 발굴이나 대규모 기업 유치, 기존 산업체 지원에 대한 시책 개발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13일 경남에서는 모두 3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3일 오후 5시 기준 창원 10명, 김해 6명, 진주 양산 각 5명, 밀양 3명, 거제 통영, 사천 산청이 각 1명입니다. 경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4,290명입니다. 창원에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80대 남성이 숨져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2차를 접종했으며 이틀 뒤인 12일 밤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고 119 대원들이 도착했을 무렵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창원시는 이 남성이 3주 전 1차 접종 때는 이상 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사망과 백신 접종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50대가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12일 오후 3시 5분쯤 양산시 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받고 퇴정을 하던 54살 A씨가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찌르는 등 자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대여금 반환 청구 재판 중이었던 A씨는 억울함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원 측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법정에 들어온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유치를 놓고 전국 지자체들 간 경쟁이 한창입니다. 창원시는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시설 양극화를 해소하고 부지 확보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창원이 현대미술관의 최적지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진행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숙이 창원시 문화유산 육성과장과 서명운동 추진 배경과 또 참여 방법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시 문화유산 육성과장 정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위해 창원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진행하고 계시죠? 우리 창원시는 2019년부터 마산 해양 신도시 내에 약 3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우리 수도권과 지방 간의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동남권 지역의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여줄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원관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시민 유치 의지 결집을 위해서 지난 4월 14일부터 우리 창원시의 25만 명을 목표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위한 시민 바람이 실제 서명까지 이어져야 할 텐데요.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우리 서명운동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 서명운동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 창원관 검색 또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가까운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서명지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서명은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참여가 가능하고 공유하기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 시는 지금 현재 1+10 온라인 릴레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10은 시민 한 분이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고 카톡 친구 10명에게 공유하자란 의미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네, 온라인 서명운동과 더불어서 현대미술관 창원 유치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19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창원관 기본 구상을 완료하였고 유치 추진위원회도 발족시켰습니다. 또한 전국 예술인 단체를 이끌고 있는 한국예총과 한국민예총과 창원관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하였으며 시도의회에선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창원관만을 위한 특화된 콘셉트를 마련하여 유치 당위성을 강화했고 5월 중으로는 우리 정치권의 관심을 유도하고 또 정책 이슈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국립현대미술관이 창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내려준 임대인의 7월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합니다. 대상자는 올해 3개월 이상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산시는 또 지원 범위를 확대해 접수 기간을 넘기거나 재산세 납부 후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난해 양산에서는 620명이 상생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재산세 1억 7천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13일 경남농협은 창녕 대한면에 있는 성림축산에서 100년 축산이음 암송아지 나눔이호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100년 축산이음 암송아지 나눔은 기부받은 암송아지를 소규모 영세 축산 농가에 지원하고 이 농가에서 첫 송아지를 생산하면 다시 다른 농가로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뜻깊은 나눔을 한 성림축산 김재곤 농가는 한우 산업이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 암송아지를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암송아지는 젊은 나이에 축산업을 시작해 사육 경험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청년 축산인에게 기부됐습니다. 허성군 김해시장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김해 고용노동지청 신설과 함께 특별 교부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허 시장은 김해는 전국 두 번째로 제조업체가 많은 도시지만 이 중 78%가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라며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산지방 고용노동청사나 양산지청이 김해 고용노동 업무를 맡으면서 김해 시민은 수년간 원거리 이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김해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허 시장은 이와 함께 지역 현안 사업과 재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100억 원의 지원도 행안부에 요청했습니다. 거창군 거창읍의 남북을 연결하는 여섯 번째 교량인 한들대교가 13일 개통됐습니다. 한들대교는 총 길이 194m, 폭 23.8m로 1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18년 착공해 3년 3개월 만에 준공됐습니다. 앞으로 대교는 국토교통부 추진 사업인 거열산성 진입도로에 포함돼 스포츠파크와 인근 대단지 아파트를 연결하게 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2022년 대교 남단에 고속도로 IC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되면 이곳이 교통 요충지가 될 것이라며 교통체계 개편에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농협이 지역 다문화 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13일 경남 농협은 농협 창원시 지부와 대산 농협 고향 주부 모임과 함께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의 한 다문화 가정을 찾아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는 주거 환경 개선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경남농협은 농촌지역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13일 기획재정부와 가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건의한 주요 사업은 남부내륙철도 실시설계비 480억 원, 부전 마산간 전동열차 도입 198억 원, 초광역 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130억 원 등 모두 17건, 1092억 원입니다. 또 경남도는 내년도 국고예산으로 지난해보다 약 8천억 원 증가한 7조 3579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고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 도전을 위해 축산농가와 노후축사 유전협약을 맺었습니다. 고성군과 대한한돈협회 고성지부는 12일 군청회의실에서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노후축사 이전협약식을 열고 노후축사 이전과 철거, 친환경 축산단지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고성군이 추진하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5년 동안 최대 3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